안녕하세요. 러브의 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작은 나무판에 타공 구멍이 지금 총 16개가 되어 있는 작은 이런 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작은 판을 가지고 왔고요. 저희가 주로 원형뜨기 할때 처음에 시작 부분에서 우리 성인들은 쉽게 할수 있지만 아이들은 너무 힘들어 했거든요. 아이들이나 우리 어르신 수업할 때요. 많이 원형뜨기는 많이 힘들어해서 간단한 도구가 있었으면 했는데 지금 이거 작은 타공판을 마침 이제 판매하는 게 있어서 사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아래 판이 있으면요. 제가 지금 이거 떠놓은 건데 이거 지금 사탕 바구니 만들어 놨거든요. 아래 타공판이 16개가 있어서 끼워서 바로 작업을 하실 수 있는 판이에요. 그래서 이런 나무 타공판이 있고요. 이걸 이용해서 한번 만들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흰색하고 네이비색을 준비했고요. 이게 지금 직경 10cm고요. 구멍은 총 16개가 뚫려 있어요. 그래서 손쉽게 하시기 좋아요. 뭐 물병, 여름에 물병 담는 통을 한다든가 얼음물 같은 거 담으실 때 아니면 작은 사탕 바구니나 꽃바구니 같은 거 만들 때 간단하게 수업하시기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흰색하고 네이비를 섞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보시면 색상을 지금 이 타공된 구멍 사이에다 색상을 내가 원하는 색을 넣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프로그램이 좋은 게 어르신들 제가 기존에 수업을 한번 가봤는데 어르신들은 이 바닥 시작하는 데서 너무 어려워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 지금 밑면을 원형뜨기를 만들어 갔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만들어진 사이에서 하시기에도 어르신들이 그 어디로 어떤 색이 들어가야 될지를 찾기 힘들어하세요.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이 판이 있으면 손쉽게 수업을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처음 접하는 사람들도 너무 재미있게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판이 있으면 아랫면이 단단해서 흔들리거나 그러지 않아서 만들어 놓으면 형태도 훨씬 예쁘게 나옵니다. 그래서 전체에다 내가 원하는 색을 이렇게 끼워둡니다. 쉽게 하실 수 있겠죠? 끼워두시고 시작 부분에서 한번 떠 보겠습니다. 그대로 뜹니다. 우리 원형뜨기 하나하고 똑같이 끼워놓은 상태에서 이 상태로 뜨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뜨실 수 있어요. 그래서 빼고요. 여기까지 뜨시고요. 한 바퀴 16개 다 떴거든요. 마지막 코는 양쪽을 다 잡아서 고정을 할게요. 우리 원형뜨기 하는 거하고 같습니다. 여기다 흰색 들어갔으니까 또 네이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연결하는 부분까지만 다 잡으시고요. 저는 지금 바깥 라인이 좀 보이게 코를 하나씩만 잡을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잡으시고요. 한 코는 보면은 안쪽 한 코만 잡아서 할게요. 그래서 아래 보고 하시면 돼서 색도 지금 두 가지 해놓으면 굉장히 편합니다. 하나 넣으시고요. 뜨고요. 그대로 쭉 떠올리실게요. 그래서 여덟 줄 정도 한번 뜨고 떠놓고 한번 와보겠습니다. 이건 손쉽게 따라서 뜨실 수 있기 때문에 뜨는 과정은 하지 않고요. 맨 윗단까지 떠가지고 올게요. 그래서 이렇게 쭉떠 올라왔고요. 이게 지금 생수병을 담는 용도나 낱개 하시면은 바구니 되거든요. 그래서 좀 수업 시간이 좀 넉넉하실 때는 위에까지 쭉 올려서 손잡이까지 하셔도 되고요. 아이들이나 어르신들 수업에 활용하실 때는
절반 정도, 3분의 1 정도에서 작은 소쿠리를 만드시면 되고요. 아래판 이렇게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우시기도 좋아요. 그래서 저는 작은 소쿠리는 있으니까요. 이건 이제 나뭇잎색으로 했고요. 얘는 길게 해서 뭐 끈을 만들어 볼 건데, 들고 다니는 끈이 아니고요. 옆에다 살짝 손가락으로 이렇게 걸고 다니는 끈으로 만들고 싶어요. 이렇게 잡고 다니는 끈으로 만들고 싶어서 아래쪽에다 두 겹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그래서 여기는 이번에 마지막 손잡이 잡을 거라서 길게 잘 통으로 잡을게요. 통으로 연결할게요. 연결을 해서 빼보시고요. 그다가 흰색 똑같은 색으로 해서 해서 사슬을 걸어 줄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짧은 손잡이를 양쪽으로 잡지 않고 한 면으로 해서 걸어 보려고 해요. 늘 잡기 편한 양쪽으로 했었는데 좀 무거워 보인다고 할까요? 그래서 이번에는 작은 고리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길지 않게 할 거예요. 길지 않게 이렇게 잡고 다닐 수 있게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를 했고요. 여섯 개에서 바로 옆에다가 여기다 이렇게 연결을 할게요. 연결도 연결은 같은 색으로 연결된 부분하고 같은 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연결해서 멀리 가지 않고 바로 하나 건너 옆에 코에다 연결을 하시면서 이 부분은 좀 단단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여기다 리본으로 묶어 줄게요. 따로 코를 숨기지 않고요. 딱 해서 묶어놔도 괜찮네요. 해서 여기 그냥 리본 모양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완성이고요. 이 상태입니다. 상태고요. 손잡이 부분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게 해서 이렇게 컵 물병 담아도 되고 이쪽으로 해서 여기다 뭐 장식을 살짝 달아도 될 것 같은데 그대로도 괜찮아요. 16개의 타공이 있는 10cm짜리 타공판을 이용해서 이렇게 예쁜 작품을 만들어 봤습니다. 저는 러브 애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